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시죠. 박찬대 대표 모시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대통령 기자회견 그리고 야당의 향후 정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당선도 축하드리고 네. 원내대표도 축하드리고 저희 그러게요. 스튜디오에는 첫 출연이세요. 예. 예. 안 불러주셔서.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요청드렸는데 너무 네. 바쁘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처음 출연하신 분들께는 저 하얀 카메라 보시고 예, 네. 함께하고 있는 전 세계의 예,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2대 국회 개원이 이제 한 달 남짓도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다시 한번 민주당한테 기대를 가져주신 것 같아요. 개혁하는 실천국 아니 실천하는 개혁국회 그리고 행동하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번에 제 1기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입니다.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그 실천하는 개혁국회. 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지금 뭐 오늘 1년 9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경제 분야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보다 오셨습니까? 예, 뭐 모두 발언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질문 문답하는 거 조금 들어봤는데. 네. 혹시나 했는데 네. 역시나였고요. 너무 실망스러웠고 예. 국민들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기자회견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저 원내대표실에서 모든 의원들 같이 보셨습니까? 기자회견장을? 오늘 저기 정책조정회의가 비공개로 있어서요. 네. 정책위 의장, 예. 그다음에 수석부의장, 예. 그리고 우리 원내대표단 22명, 네. 1명 예. 개혁기동대. 개혁기동대. 네. 예. 아침 회의 마치자마자 예. 바로 이어가지고 10시 기자회견에 모두 예. 발언을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일부 문답을 듣다가 네. 이 스튜디오로 이동을 했거든요. 예. 아 모두가 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네. 뭐 너무 실망스러운 표현이고요. 네. 지금 이분이 총선 대패를 하고 나서 네. 그때 하셨던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네. 국정기조의 방향은 맞았으나 네. 국민이 이해하지 못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기들이 부족한 것이 많았으나 네. 역시 국민이 소통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전혀 공감 능력이 없고 현실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네.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한반도의 평화도 네.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예. 민주주의가 추락하고 있다. 예. 국격이 정말 추락하고 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상황 예.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 예. 이해 부족? 예. 이해 부족이 아니라 이해가 예. 없으셔요. 부족이 아니라 없다. 네. 인식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잘못됐다기보다 예. 그냥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인식이. 네. 예. 그래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왜 했나 도대체 이렇게 하려면 네. 이런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네. 주변에서 뭔가는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가졌지만 예. 그래서 마지못해 기자회견을 했지만 예. 전혀 내용이 예. 없는 부분이었다. 네. 저희가 이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네. 있겠냐. 예. 예. 핵심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수용.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질문을 통해 가지고 예. 특검 아니,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답변을 했고 예. 또 하나가 이제 민생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한 네. 적극적인 수용을 요청을 했어요. 네. 지금까지 기자회견 내용에서는 전혀 예. 언급이 없었거든요. 질문도 없고 답변도 없습니다. 아. 경제 분야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경제 분야 질문에서 경제 지표가 좋다. 반도체 때문에 그렇다. 예, 뭐 금융투자 업계 밸류업 위에서 다른 혜택 많이 바라고 있는데 뭐 할 거냐 뭐 이런 질문. 세제 지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연금 개혁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사실상 지난 총선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 지급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듣는 질문도 없고 답변도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 제가 네. 아니 국회 최대 네. 정당의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네. 인터뷰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기자분들께서 질문도 안 하는 거 이거죠. 자연스럽게 마음껏 질문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뭐 아직 20분 남았으니까 예, 어떤 기자가 어느 질문을 할지 네. 혹시라도 또 저희 방송 보다가 또 야 이것 좀 물어봐 이렇게 선배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이번이 사실은 그 보수 언론들도 그렇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사실 시험대에 오른 이번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정부가 그 문을 닫느냐 아니면 이 정부가 지속 가능하냐 그 결판에 서 있다라고 다들 이제 위중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모두 발언이나 지금까지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을 볼 때 일단 특검은 불수용이고요. 그냥 뭐 협조하겠다. 그리고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수사 다 하고 미진하고 국민들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다면 그때 내가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이치모터스도 문재인 전 정부 때 충분히 수사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검찰총장 당신이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뭘 충분히 조사를 합니까? 공범들은 다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네. 판결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 한 번도 뭐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잖아요. 예. 뭐 압수수색은커녕 예. 누가 봐도 내로남불이고 자기 편은 있는 죄도 덮어주고 정적들 네. 또는 상대편은 네. 없는 죄도 만들어낼 것 같은 여러 가지 행패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새 계속 인터넷 언론들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충격적인 영상들을 네. 보면요, 이건 뭐 검사가 아니라 그냥 깡패 집단 같아요. 네. 물론 네. 이제 모든 검사가 그렇진 않으시겠죠. 네. 정치와 결탁되어 있는 네. 권력을 지향하고 있는 일부 정치 검찰들이 정말 정의의 편에서 네. 보이지 않는 데서 헌신하고 있는 검찰 조직 전체를 망치고 있다. 네. 한계점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화영... 수사권 남겨놔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초선 때도 그다음에 재선 3선 넘어오면서 네. 검찰 개혁 법안이 나올 때 심지어 네. 권성동 네. 법사위원장조차도 기소권만 남겨놓고 수사권 네.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때 공수처를 만드는 정도로 네. 우리가 검찰 개혁을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중대범죄 6개에서 2개로 줄였는데 네. 시행령 고쳐가지고 무소불위의 네. 수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도저히 뭐 수사권을 예. 검찰에 넘길 수 없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 보이지 않는 데서 묵묵하게 헌신하고 있는 검사 조직 전체를 망쳐먹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검찰 몇 명이 실제로 전체 검찰 조직을 망쳐먹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꾸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검찰 문 닫을 수도 있겠네요. 뭐 기소청으로 전락하겠죠. 기소청. 네. 네. 검찰총장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질 네. 것 같아요. 근데 검찰 기소청장이나 기소청장 또는 검찰청장이나 검찰청장. 예, 너무나 네. 많은 사실은 예. 권세를 줬죠. 그러니까요. 검사장님은 다 차관급 아닙니까?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있고 네. 그 밑에 법무부 저기 차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외청의 하나인 검찰총장 예. 밑에 검사장들이 다 차관급이니 예. 너무나 많은 권한을 받았다는 예. 것이죠. 받은 권한이 크면 받은 책임도 막중해야 네. 될 텐데 네. 요새 언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불법 수사 네. 그다음에 뭐 증거를 막 조작하는 것 같은 네.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네. 증언도 막 유도하고 네. 외워서 하라 그러고 피의자하고의 네. 막 이성관계를 맺기도 네. 하고 부적절한 관계 예.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에서 보자면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워. 막 검찰청 안에서 연어하고 소주가 나오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물론 이제 수원지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반박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좀 따져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점수를 주자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점수 몇 점일까요? 아 기자회견 점수 이거는 저기 시험장에 들어갔다가 그냥 쫓겨나야 될 판인 것 같습니다. 아... 잘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예. 시험장에 잘못 들어왔다. 네, 네, 네. 예. 아예 나가야 된다. 예. 국어 시험 보는 예. 시간인데 예. 갑자기 뭐 영어 문제를 예. 답하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 동문서답 아니냐. 네. 지금 2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네. 국정에 대해서 점수를 주라 그래서 네. 낙제점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침에. 그럼 낙제점이 몇 점이냐? 네. 그래서 60점 미만이 낙제점 아니겠는데 사실 60점도 아까운 것 같아요. 빵점입니다. 빵점. 빵점이다. 지금 빵점이다. 아유, 한번 따져 보세요. 예. 민생, 예. 경제, 예. 외교, 예. 안보, 예. 평화. 예. 그다음에 현재 이렇게 못하죠. 예. 그다음에 또
미래에 대해서 예. R&D 비용 4조 6천억을 아무 이유 없이 깎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 전혀 안 해요. 예. 아리백 때문에 예. 앞으로 수출길이 막힐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네.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예. 탄소 배출 목표 낮추고 아직도 핵에만 지금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과거는 또 어때요? 자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의 영웅들을 지금 뭐 홀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국민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지금 막 망가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실 심판이 총선에서 나타났는데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 무반응이신 것 같아요. 네.